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또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톡스타에게 질문 주시면서 시원한 대답을 받아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동시에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종목들도 맥을 추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바이오주들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상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톡스타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접수 023-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는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문자와는 별개로 무료로 종목 신청하실 수 있는 우리 스타들의 톡스타 홈페이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종목 신청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스타들의 톡방도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 전문가분들의 추천 종목들은 준비를 해뒀습니다. 끝까지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스타분들의 추천주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톡스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월 23일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랠리 퀸 스타입니다. 죽은 계좌도 살려낸다. 망설이지 말고 함께하라는 슬로건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저점 신호와 추세 매매의 맥스 스타입니다. 세력선 매매 기법의 마스터로 안전제일주의 매매를 구사하는 전문가입니다. 성장형 가치주의 레드선 스타입니다. 메가트렌드 주도주와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전문가입니다. 성장주와 해외선물 매매의 강민호 스타입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수익 가능한 종목을 선별해내는 전문가입니다. 저희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총 이렇게 네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건데요. 저희 이 시간에 주식 상담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까지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해선에 관련된 궁금증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풀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걸어주실 때 원하시는 스타분의 이름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실 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종목명과 또 원하시는 스타분의 이름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다 더 많은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분당 2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도 양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 랠리 퀸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먼저 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509님의 종목이고요. 해마루 푸드 서비스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3,100원이고요. 비중은 5% 싣고 계시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해마루 안녕하세요. 푸드 서비스. 지지난주에 제가 추천주로, 지지 지난주였나요? 제가 추천주로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함께 매수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마루 푸드 서비스는 보유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5%밖에 비중 없으시기 때문에 비중도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좀 코스닥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루 푸드 서비스는 지금 2%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이 종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지금 아무래도 무역전쟁 발로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내수주로서 그런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계속 보유 전략을 좀 가져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현재 이 맘터치의 수도권 확장세가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수도권 쪽으로 더 많이 이제 영업점이 많아진다는 것은 즉 아무래도 좀 특히 또 구매력이 높은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니까 관련해서 매출도 역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업 내부적으로도 지금 인력적인 부분을 좀 효율성을 강화를 해서 재무 구조도 또 단단하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볼게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터질 때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질 때 좀 급등을 많이 하면서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왔는데 지금 좀 매수 주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요. 이 평당가가 좀 낮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급등을 했다가 또 금방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시면 3,800원에서 4,000원 사이를 목표가로 일차로 두시고 그때 단타로 수익 내시고 또 다시 조정받을 때 그때 또 들어가고 이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마로 푸드 서비스 보유 의견 드렸고요.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GMB 코리아 지금 매수 고민 있으신가요, 아버님? 예. 낙폭 과대주로 봐도 괜찮을지 저희가 어떤 스타를 연결을 해드릴까요? 예. 네, 어떤 스타 만나볼까요? 알겠습니다. 레지선 스타 연결해드릴게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GMB 코리아 원래 계속 받으셨던 종목인가요? 아니면 좀 하락을 해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네, 매수를 하실까 고민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가 그 알기에는 이게 초소차 좀 차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네.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요? 사실 좀 이제 지금 장기로 볼 것인지 단기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데요. 일단 예. 단기로 보실 때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을 보면요. 거래량이 5거래를 네? 한 1년요. 아, 1년이요? 1년이면은 예. 좀 보유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익을 보실 수는 있는데 거기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흐름은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에서 오늘 이제 6거래일째 되는 동안 그 5거래일의 하락세보다 더 많은 거래량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당분간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저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찍고 좀 지지부지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좀 기업이 이제 뭐 실적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자동차 부품 기기 공유를 파는 회사인데 가공및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1분기에 좀 적자를 보았고 2, 3분기도 그렇게 뭐 실적이 확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받쳐준다면 좀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관련 자동차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용 그런 전동식 워터펌프 물량에 대해서 이제 또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슈를 받는다면 상승할 여지가 있거든요. 1년으로 보실 때는 오늘이나 내일 적기로 해서 좀 끌고 가시면은 사실 매수가보다는 이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8,500선 정도 이 지지 라인에서 한 번 더 좀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낮은 저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8,500원에서 1차 목표가를 실현하신 뒤 2차에서는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좀 10%에서 20%로 좀 부담 없이 들어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MB 코리아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845님의 종목이고요. 맥스스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포스코를 34만 4천 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바로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보니까 포스코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포스코의 흐름상을 보면 철강 쪽이 최근에 이제 뭐 미중의 어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어떤 그러한 염려가 있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 유럽의 EF 세이프가드의 영향이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사 상에서는 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가, 2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포스코는 영업이익이 약 1조 2,500억 정도의 27.9%의 성장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차트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었을 때는 최근에 추세의 어떤 흐름상 상투를 한번 찍긴 했었으나, 올해 연초에 2018년 1월 32일 정도에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추세가 깨져서 다시 돌렸으나, 최근에 추세 지지를 받는 흔적이 있습니다. 하단 쪽에서 그 라인 쪽이 대략 30만 원대인데요. 이 30만 원대가 지지를 계속 받는다라고 가정했었을 때는 다시금 33만 9천 원대,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의 단가는 34만 4천 원대인데, 다시금 이 중간값을 돌파를 한다고 가정했었을 때는 이 추세를 깼던 자리까지 다시 되돌리게 되는데요. 최고치는 대략 한 39만 원대까지도 볼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조금 밀려있는 상태이긴 하나,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PPS를 따졌을 때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 있고, 추세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중간값인 34만 원대를 돌파를 했었을 가정하에 매수가 위쪽으로 39만 원대까지 목표값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갈게요. 7856님께서 해외 선물에 관련된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강민호스타 앞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 69.05달러에서 매수로 두 계약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루드오일 지금 상담 들어왔는데요. 매수로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요? 네, 우선, 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달러가 약세 시장으로 돌아서면서 또한 원유 또한 예, 초과 공급 우려감이 감소함에 따라서 원유가 다시금 예,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현재 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 과거에 장대 양봉 기준봉이 형성이 됐었고, 이 장대 음봉의 예, 종가 부분을 지금 올라탄 상황입니다. 대략 한68.86 라인을 돌파하고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 단가가 69.05입니다. 굉장히 좀 추격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여 있고, 오늘 추세는 예, 저 또한 상승 흐름이 지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상승 목표치를 말씀드린다면 대략 일봉상 21선 부근인 69.77까지는 예, 상승 여력이 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손절가를 설정하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봉의 예, 종가 하단부 부근이었던 68.86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67.80 라인을 예, 저점 예, 만약에 하락하면은 손절가라 보시고서 상승으로는 대략 한 69.77까지는 예, 계속 매수 대응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오일 69.77달러까지 상방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도 문자인데요. 2267님께서 랠리퀸스타에게 한샘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07,500원, 비중은 50% 싣고 계시는데요. 스타님? 네, 한샘, 일단 50% 비중 너무 많으시죠.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비중이 많아진 데는 아무래도 물타기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좀 내심 걱정도 되는데요. 비중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 10만 7천 원, 그러니까 매수가 부분이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엊그저께 지난주 목요일장이네요. 그때 좀그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비중을 좀 줄이셔야 했는데 지금 못 줄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내에 아무래도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좀 비중을 한 15% 정도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일단 제가 수급 동향을 좀 함께 봐드릴게요. 수급 동향을 보면요. 그나마 오늘장에서 이 금융투자에서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매수세가. 지금 보시면 그죠. 보이시죠? 사모펀드보다 거의 2배, 3배 정도에 들어왔는데 금융투자 주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단기적인 전략으로 많이 매수와 매도를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일주일에서 2주일 내에 일단 15% 정도 들어가는 전략 취하시고요. 이 한샘이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사실상 좀 계속적인 수요가 들어오는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뭐 주택이라는 것은 어쨌든 한정된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이 한샘 역시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이 한샘 종목이 뭐 성장성을 보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좀 이제 사회 비판적인 그런 뉴스 때문에 많이 하락했던 부분을 그랬던 부분 때문에 방송까지 좀 중단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홈쇼핑 그런 부분을 다시 재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 반등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덜어가시는 전략으로 해서 다른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샘에 대한 답변까지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필록스 상담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예, 예. 18,800원에 30% 맞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한 흐름이 나오다가 후반에 좀 꺾였는데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레더썬님. 네,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스타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말씀 좀 크게 주이소. 네. 18,800원이면 꽤 오랜 시간 좀 갖고 계셨는데. 예. 그, 원래 지금 처음 갖고 있는 물량은 계속 갖고 가고 가시는 거죠? 아니, 이거 지금 그, 물타기, 제가 지금 18,800원이거든요. 아, 물타기를 하셔서. 예. 네. 그래서 18,800원인데 이제 일단은 오늘장 좀 막판에 떨어지긴 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그렇고 좀 이번 주에는 좀 상승의 흐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일단 왜 올랐는지는 소식 들으셨죠? 그래요. 뭐 그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네, 이게 이제 필룩스라고 이제 필룩스가 이제 미국의 자회사가 있어요. 리미나투스라고 있는데 그 리미나투스가 이제 나스닥을 상장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나스닥 상장을 하면은 기업 가치가 좋아지면서 필릭스 갖고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이 필릭스의 가치도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상승 기대감에 아직 결정은 된 건 아니지만 그 상장 기대감에 이제 올랐는데요. 이 기대감이 뭐 하루 만에 끝나진 않고 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기다리셔서 18,800원까지 가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면은 일부 반 정도를 중간이 난 17,000원대, 17,500원 정도 왔을 때 좀 일부 터시고 나머지를 좀 장기로 가져가시면은 마음의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럼 말... 지금 만 한 8,000원 가까이는 이번 주 오겠습니까? 18,000원까지 이번 주까지는 좀 힘들고요. 좀 한두 달 이상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 H 사장 방 들어오셔서 제가 계속해서 필룩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손해를 이번 주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좀 차분한 마음으로 하시고 17,000원 선에서 못하시 좀 일부 반 정도 선 게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 보시고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 궁금하시면 합니다. 오세요. AG 사단 방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필록스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추가적 궁금증 있으시다면 레드썬 스타 AG 사단 톡방에 한번 입장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수하셨네요. 네, 네. 네, 46,500원에 40% 맞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 잘 했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X.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맥스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삼성전자는 그, 아시다시피 N면 분할을 했어요. 그죠? 여보세요?
네. 네. 그 예전에 이제 거는... 아주 비쌌었을 때. 네네. 그때가 막 200만 원 넘어갔을 때 막 부담이 되잖아요. 네네. 그때는 개미들이 아예 접근하지를 못했었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딱 봤을 때 싸게 보이시죠? 네네. 예, 네, 그러니까 개미들이 엄청나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다 곱하기 50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 한 230만 원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과거 주가로 봤었을 때. 네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요. 네. 오늘 46,500원에 오늘 이렇게 했는데 제 네. 개인적인 목표가는 47,500원인데 이게 언제쯤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그걸 하면 이제 그건 신이겠죠. 신의 영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네네. 정확하게 이제 그 시점이 오냐 안 오냐는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보면 알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제가 차트를 분석을 해봤는데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지금 약간 하락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지만 최근에 보니까 주봉 상태의 그림을 보니까 추세 자체는 깨지 않고 있어요. 추세가 아직 깨지 않고 있다. 그 가격대가 44,200원대인데요. 여기를 깨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다시금 상방쪽으로 간다라고 방향을 돌린다고 가정하면 51,000원까지도 보여요. 위쪽에 추세 저항자리 보이시죠? 네네. 네, 여기 51,000원까지도 보이니까 시간상으로 딱 본다 하면 주봉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개 정도, 4개 정도 필요하니까 한 달,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47,500원까지 한 달 이상이요? 아니, 47,500원 더 넘어가서 51,000원대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곧바로 이어갈게요. 아, 골드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강민호 스타프로 문자가 와 있습니다. 1687님께서 골드를 지금 매수로 보고 계시는데 어디서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 자리 어디쯤으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골드 현재의 흐름은 박스권 흐름이라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변동성과 진폭이 좀 커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목요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내었고 현재 강달러 시장에 대해서도 달러 약세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다시금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안전자산 쪽에서 좀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봉상 아직은 뭐 추세 전환을 했다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며 다시금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다시금 방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현재 단기적인 시간 이내에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가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상승으로 추세가 변한다 한다면은 지금 당장 매수를 추격으로 진입하시기보다는 대략 패턴을 보시고서 골드 매수는 1224 라인 부근이 좋아 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은 대략 1222 정도 두시고 20틱 정도 보시고서 1224에서 매수를 잡으신다면은 추세로 스윙 트레이딩까지 가능한 매수 포지션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보신다 하시면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1224 라인까지 내려오길 기다리다가 그 라인에 매수를 하시고 손절은 대략 한 20틱 정도 잡고서 매수 대응하시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조금은 더 기다리셨다가 1224달러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매수 진입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송원산업 들고 계신 거죠? 네, 네. 매수가를 봤더니요, 27,550원에 32% 맞으신가요? 네, 네. 네, 계속 좀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좀 추가 매수도 한번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추가 매수는 안 했고요. 네. 5월 9일 정도 샀는데, 네. 계속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저희 네. 빨로이 스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어떤 스타 만나볼까요, 아버님? 넥스 스타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송원산업, 뭐지, 질문 하셨잖아요. 네네. 예, 예. 송원산업 보니까, 회사 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 어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네. 갑자기 뭐, 상폐가 당한다거나, 이런 위험은 없으니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는데, 다만, 이 종목을 언제 들어가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예, 높았을 때, 비쌀 때 들어가냐, 쌌을 때 들어가는데, 이 싼 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27,550원대 지금 들어가셨는데, 비중이 32%이신데요. 네네.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추세의 지지 라인을 거쳐서 지금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지지난주 7월 초에 강한 상승이 한번 수반이 됐었었는데, 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힘이 좀 네. 부족하다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다시금 23,650원대 전고점이 지켜진다면 다시금 네. 추세 저항자리 위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위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봐요. 다만 최근에 지금 추세 지지를 받고 있고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23,650원의 지지를 받는다 하면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비중을 좀 줄이세요. 줄이시고, 네. 네, 비중을 줄이시고, 23,650원대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을 때, 한 28,000원대가 넘어가면, 목표가를 한 3만원까지 좀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 일단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시는 게,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송원 산업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623님께서 랠리퀸 스타에게 파트론을 질문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8,000원, 비중은 20% 싣고 계십니다. 아, 스타님? 네, 파트론 8,000원 20%면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큰 손실도 지금 일단 아니신데 오늘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격대 라인을 좀 그어놨는데요. 현재 20%는 그냥 계속 보유하고 가시다가 8,100원 선에서 좀 한번 저항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털어서 15%만 가지고 조금 더 보셔서 한 9,000원대까지 목표가를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코스닥 지금 현재 좀 수급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7,300원에서는 손절을 하는 게 좋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휴대폰이나 뭐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 파트론이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 고객사 측에서 관련한 뭐 플래그십 핸드폰, 그러니까 메인 핸드폰을 말해 좀 비싼 그런 메인 핸드폰들의 출하량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품주들도 거기에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파트론도 좀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좀 성장성과 좀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파트론이 최근에 또 신사업에 대해서 좀 문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지문 인식 모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되면은 메인 스마트폰에는 뭐 지문 인식 관련된 것들이 뭐 당연히 이제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좀 보급형 스마트폰에는 사실 그런 게 좀 없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걸 좀 늘려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이 지문 인식 모듈을 다시 장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파트론 부품주들은 더 이제 좀 그런 수주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좀 더 길게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 라인은 아까 제가 제시해 드린 대로 8,100원에서 한번 저항이 있으니까 그때 5% 수익을 좀 내시고 그냥 추가적으로 길게 봐서는 9,000원까지 목표가를 들고 가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8,100원에서 일부 물량은 매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9,000원까지 보유하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답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7,3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로 갈 건데요. 넷마블 종목 들어와 있고요. 레드선스타 앞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3952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16만 3,200원, 비중은 30%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네, 조금 비싸게 매수하신 거 아닌가 걱정 많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기다리시면 매수가 이상으로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일단 사실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2분기 시장 컨센서스에 이제 하회하는 실적을 여기서는 뭐 나오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는 좀 약간 떨어진다. 하지만 강력한 모멘텀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이요. 모바일 게임이 이제 해리포터 호그와트 미스테리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름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했지만 매출이 빠르게 예상보다는 하락을 했고요. 또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이제 중국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신작들이 나오면서 광고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컨센서스가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뭐 대작 신작 게임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또 중국이 이제 출시되면 흥행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 또 M&A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기다리시면 오를 거다. 그러니까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요. 3분기 중으로 일단은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출시될 예정인데 이게 뭐 사전 예약이나 출시 일정이 확정되고 그 시기가 되면 아마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잖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일단은 17만 원 이상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좀 10%에서 15% 비중을 줄여서 수익을 보시고 대신 좀 기간은 걸릴 거예요. 몇 달이야.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세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좀 길게 보신다 하시면요. 무난하게 18만 원 이상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근데 이거는 내년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장기 보유라면 그 정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7만 원인데 그 흥행의 모멘텀을 받았을 때 좀 기다리셔라. 이것도 몇 달 정도는 이렇게 좀 받을 수 있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제시를 해드려야겠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일부 좀 수정해서 축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면은 좀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다라는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 건데요. 강민호 스타프로 크루드오일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589님의 종목이고요. 크루드오일 68.40달러에서 매수로 두 계약 중인데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선물 전문가시다 보니까 오일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이분은 목표가를 네.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오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오늘은 예, 상방 위주로 공략이 유효해 보이고, 예, 68.40달러의 매수 두 계약이라 하셨으면은, 예, 오늘 상승이 시가 대비 한 100틱 정도 나오긴 했는데, 예, 거의 굉장히 좀 좋은 가격에 매수를 잡았다 보고 있고, 예, 두 계약을 지금 매수 중이시라면은, 대략 한, 예, 지금 69달러 인근인데, 지금 가격에서 한 계약은 청산을 하시고, 한 계약은, 예, 대략 한 70달러 부근인, 예, 아까 제시해드린 69.77달러는 계속 끌고 가시길 추천을 드리겠고, 예, 한 계약 청산 수량에 대해서는 다 지금, 내려왔을 시에 매수를 타시기를 권장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가였던 68.80달러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예, 지금 한계약 청산하시는 수량에 대해서 제 매수를 들어가서 예, 70불 부근까지 한번 확인하러 가는 예, 대략 목표치 69.77라인까지는 예, 끌고 가시기를 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에 대한 상담 또 자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두 계약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한 계약은 미리 좀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다, 청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나머지 한 계약은 69.77달러까지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매수가도 잡아드렸는데요. 68.80달러까지 내려온다면은 다시금 매수 쪽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오뚜기 종목 들어와 있는데요. 오뚜기를 지금 매수를 해도 되나요? 라고 4092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맥스스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따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보니까 약간 늦기는 했어요. 약간 늦기는 했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저게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일단은 회사의 어떤 오뚜기 내용 자체가 지금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쪽이 이제 상당히 지금 조정 국면에 있고 아까 삼성전자
상담했었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수렴 구간에 있는데 코스피 또한 지금 현재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봤었을 때는 대략 그 가격대가 저평가가 약간 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재 청산 가격이 37만 원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높아져 있죠. 높아져 있기 때문에 BPS 대비 약간 한 2배, 3배 정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 그러니까 30만 원대가 있으면은 30만 원 후반대 있으면은 제 가격인데 지금 상당히 좀 고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추세로 봤었을 때는 지금 매수 쪽으로 따라가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종목은 그 추세 지지 라인을 우리가 추세선을 좀 이렇게 그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이 매수에 가장 적합했던 지점이 2월달, 2월 중순경에 한번 추수 지지를 받는 핵점이 여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대략 한 69만 원대에 왔었었는데 이 가격대를 지지를 받고 거기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파동을 그리면서 추세 저항을 돌파를 했고 거기에서 과거에 이제 추세의 저항 라인이었던 파동의 저항 라인이었던 이 라인을 그 가격대가 90만 원대인데요. 돌파가 첫 번째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지점이 대략 6월 달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눌러주고 다시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돼요. 거래량이 수반이 됐었을 때는 90만 원대를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한번 보시고요. 돌파가 한다면 매수 쪽을 만약에 한다면 매수가를 따라가되 컷을 손절을 84만 3천 원대 손절 잡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뚜기에 대한 자세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볼 건데요. 현대중공업 레드선스타 앞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5864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46만 5천 원의 비중 20% 싣고 계시네요. 정말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스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런 경우에 좀 저도 되게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현대중공업 일단 목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목표 주가가 이제 보면은 잠시만요. 현대중공업이죠. 일단 2분기 올해 매출액을 보면요.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좀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현대건설 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이 2017년 이제 8월부터 연결을 실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연결 실적으로 인식되면서 좀 영업이익이 그기부터 좀 상승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현대 오일뱅크 매출 증가 때문에 함께 엮어서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오일뱅크 이런 상장으로 해서 관심을 받으면서 2분기부터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산업인 로봇 부문과 뭐 100% 지분 보유 자회사인 현대 글로벌 서비스 매출액이 또 이렇게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여러 가지 이제 순환 출자 구조가 해소되고 또 증권사에서는 현대 미포조선의 지분 처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황을 보면요. 물론 지금의 주가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주가 이제 좀 구조적으로 운임 상승에 있어서 진행 중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시가에 대한 좀 이게 회복세 여러 가지 수준화 잔고 성과 회복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99,500원보다는 상승해서 당분간 상승의 흐름을 또 앞으로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매수가 있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과감히 털어버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기다리셔서 회복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는 또 회복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올해 안에고 그 뭐 단기간 한두 달 안에 회복될 건 아니고요. 올해 안에 이 정도까지는 찍지 않을까 한 번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손실을 최대한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무료로 열려있는 우리 스타들의 톡방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기아차를 3141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 38,500원에 매수해서 1년을 넘게 들고 있습니다. 포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넬류케인 스타님을 원하셨는데요. 지금 전기차가 좀 없어서 안 팔린다는 말이 있는데 없어서 못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포기를 해야 될까요?
너무 이런 소식도 좀 안타깝죠. 1년이나 들고 있었는데 아직도 반등을 못하고 박스권 내 지금 갇힌 장세잖아요.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기차 버전은 이번 하반기부터 좀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반기 출시를 하고 또 2025년에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3위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신차들이 지금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아차가 뭐 아예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장세를 어떻게 좀 헤쳐나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는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조금 수급이 개선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 기체 쪽에서 이게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기관 쪽에서 이 수급이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가격대 라인을 그려놨는데 최근 오늘은 이 120일선을 맞고 그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32,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 단기적으로. 그런데 여기를 또 지지를 받고 좀 올라가면 아무래도 34,000원대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반등 시에 좀 손절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비중을 좀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을 지금 안 적으셔서 모르겠는데 매수가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보유를 하다가 34,000원대에서 좀 물량을 털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K7이라든가 K9이라든가 굉장히 신차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나왔는데 아직까지 해외 시장에는 진출을 안 했어요. 그 말은 즉슨 해외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게 매출로 이어져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지금 일본이랑 EU에서 이 FTA를 체결을 했어요. FTA라는 것은 자유무역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EU에 지금 무관세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EU랑 이 무관세 협약을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또 경쟁을 더 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신차들을 많이 만들고 EU의 시장을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길게 보기에는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은 박스권 내에 있는 위에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차까지 저희가 궁금증 풀어드렸는데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톡스타 이용해서 계속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스타분들의 추천주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볼 건데요. 맥스스타 앞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053님의 종목이고요. 한국 타이어 월드 와이드를 두고 계십니다. 19,200원에 60% 담고 계시는데요. 본절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지금 비중을 좀 많이 담고 계시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비중을 한 종목에 이렇게 너무 많은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타이어 월드 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회사가 계속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올해 매출의 예상액도 상당히 지금 성장폭을 작년에 비해서 약 한 4,500억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청산가치도 매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상당히 기업이 탄탄하게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 회사가 지금 과거의 흔적을 보니까 2012년도 때 10월 달에 감자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자나 이제 유상증자 이런 경우는 회사가 자금이 조달을 필요할 때, 자금이 없었을 때 쓰는 것들인데, 감자가 된 이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 박스의 흐름이에요. 아주 답답하실 텐데, 이 박스의 흐름이 가장 최근에 이 추세의 저항 라인을 맞고 또 떨어지고 또 추세의 지지 라인을 맞고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추세 지지를 맞고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청자분의 19,200원은 충분히 간다. 다만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짧게 걸리면 한 3, 4주고 길게 걸리면 한 달 내로는 가지 않겠냐 예상을 해보고요.
다시금 추세 저항으로 갔었을 때는 2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중심 가격이 대략 파동 저항이 대략 한 19,550원대가 있는데 이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 근처가 19,200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간다라고 보니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다음번에는 비중을 한 종목당 20% 미만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한 달 정도 걸리겠지만 그래도 매수컷 회복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연락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종목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유로FX 문자로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9402님께서 강민호 스타에게 유로FX 질문 주셨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7590달러에 매수로 3계약 진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3계약 전부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예, 유로는 현재는 예, 일봉상 흐름 보시면 예, 수렴 구간, 일봉상 예, 박스권 수렴 구간이라 보고 있고 예, 아직은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이라 보고 있고 조만간 방향성이 다시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크게 잡기보다는 대략 한 시가 라인까지 도달했을 때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금 하락하면 제 매수로 예,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예, 최근에 예, 전일 다시 장대 양봉으로 좀 급등세가 나온 이유가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에 대한 예, 견제 발언을 내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며 예, 반면에 예, 유로화는 예, 상승을 현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로화의 경우는 달러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예,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달러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달러는 조금 조금씩 현재는 박스권이긴 하지만은 살짝 조금씩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예, 우상향하는 유로화 쪽에서 우상향하는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1.17590에 매수 3계약이시라면은 대략 오늘 시가인 1.1774 라인에서 한 2계약 정도는 청산을 하셨다가 다시금 진입가인 1.1759 라인까지 내려올 시에 제 매수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예, 대략 예, 시가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대응으로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보고 손절가는 대략 오늘 저점 부근인 1.174 라인 잡으시고 예, 매수 대응으로 임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호 스타와 함께 유로FX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톡스타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다음 주가 반등의 신호가 오는 주다라고 내다보는 시선도 지금 많이 참 보이고 있는데요. 반등 전까지 참 힘든 시간, 혼자서 보내기 너무 힘드신 분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로 열려있는 스타들의 톡방에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언제든지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 또 지금 바로 저희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도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들인지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